그냥 사실 모양으로 본다면 102였을 때 흙은 여기를 눌러두는 것이 뭐 지극히 보통입니다. 근데 이 아래쪽에 뭔가 활용이 없는지를 좀 봐야 될것 네. 같고, 귀까지 염두에 둬야 네, 되거든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게 늘게 되면 애초에 기착점 교환했던 이 자세 자체가 완전히 공수가 뒤바뀌어서 흙이 거의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지금. 손의 야, 이거 어디를 반향은 들려고 하나요? 우변 받는 자리는 예.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두고 싶은 자리가 딱 여기랑 이 자리죠. 당연히 급소가 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백한테 이 자리 허용하게 되면 여기를 반드시 끊어잡아야 되는데, 끊어잡는 순간에 아래쪽도 약간의 피해가 오기 때문에, 버텼어요. 네. 상변 호구 쳤고요. 만약 지금 재밌네요. 백이 우변을 는다면요. 예, 일단 이제 여기서 둘수 있는 방법은 느는 것과 네. 젖혀가는 것두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젖혀가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여기를 젖혔을 때 끊고 이렇게 되는 거라면 한 점을 잡을 수는 있지만 흙한 점이 축으로 잡는 자세가 굉장히 깔끔해요. 그래서 네. 이거는 백이 좋은 그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반드시 타협을 해야 되는 장면이라면 뭐 이렇게도 생각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는 늘어야 될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보고 예. 싶죠. 저는 이제 뭐 카타고를 포함해서 AI의 지금 평가가 굉장히 좀 놀라운데요. 이제 이런 형태가 되면 흙의 모양이었고 분명 이제 흙이 귀를 실리를 차지하고 여기까지 뻗어나갔지만 원래 여기는 뭐 주인이 없었던 자리죠. 뭐 들어가는 부담이 백한테 있었던 곳이고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서로 이제 별거 없는 자리가 됐는데요. 여기는 일단 백이 먼저 두게 되면 글쎄요. 이후의 진행이 어렵긴 하지만 백 쪽에서 타개가 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백의 집이 이곳이 좀큰 집이 났고 흙의 모양이 여기가 굉장히 컸었는데 여기가 무너지게 된다면 실리의 균형으로 봤을 때는 백이 괜찮아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래프 자체는 흙이 나쁘지 않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늘었을 때, 전제는 무너뜨릴 수만 네, 있다면이라는 건데요. 여기서 흙의 좋은 수를 찾아야 될것 같아요. 만약 흙이 그냥 늘어서 받게 되면 백이 넘어갈 수는 있는 그러니까 걸까요? 여기를 두게 되면 일단 넘어갔을 때 마찬가지로 차단이 되는 형태인데 좀 전과는 굉장히 다른 것이 네. 자, 실전 축으로 늘어갔죠. 잡지도 못하고 여기가 빈상각으로 완전 모양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진행은 흙이 하기가 어렵고요. 자, 늘어갔습니다. 당연히 들어가죠. 자, 여기서 사실 늘어가는 것도 위로 막혀서 모양이 무너지고 여기서 둘수 있는 수를 제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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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 다섯 네. 가지 정도 되는데요. 지금 딱 문득 떠오르는 굉장히 실전적인 수법으로는 여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빈삼각이죠. 네. 그리고 모양을 조금 더 중시한다면 이 정도의 선수 교환은 백이 좀 고민을 할것 같긴 한데요. 위로 막으면 그냥 타협이 될것 같고, 이런 정도는 또 후보수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흙이 좀 어설프게 아래쪽을 늘었다가는 그냥 위로 막혀버릴 것 같거든요. 막히게 되면 좋은 결과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흙이 가장 강력하게 둔다면 이수고요. 방어하는 유일한 자리인 것 네, 같아요. 이거는 은근히 중앙에 봉쇄도 막고 있고, 여기도, 네. 예, 못 넘어가죠. 참, 모양만 봤을 땐 선택하고 싶지 않은 예, 자리기는 이건, 한데. 쉽게 두기 어려운 수인데, 지금은, 뭐, 2선에 입구자나 네. 빈삼각 정도는 나와줘야 지금의 이 진행이 좀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자, 손은 올라왔고요. 네. 자, 이동훈 구단의 네, 선택은 이거는, 네, 입구자입니다. 이거는 좀 중간인 겁니다. 이건 조금 약간 모양이 좀 너무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렇게 둬서 교환을 시킨 다음에 간다면 약간 일리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었을 때, 여기서 이제 흙도, 뭐, 물론 빈삼각을 둘 수도 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는 여기가 이제 호구치는 수가
보통이죠. 네. 근데 찝혔을 때 이것도 약간 문제네요. 근데 여기가 약간 묘한 것이 그러면 이동훈 구단의 생각은 여기를 둘 때 이걸 둔다라는 얘기입니까? 아. 과연 이 교환이 득일까요? 늘었을 때? 아, 네. 그래서 이제 흑이 다음에 두어가야 될 수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압축은 되지만 전후의 사정을 본다면 약간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 이동훈 구단이 이렇게 두려고 둔 건지 친다면? 사실 보통이긴 한데 예. 찝힌당했을 때 중앙이 봉쇄가 되거든요. 그냥 나가면 안 될까요? 나가게 되면 여기를 끊고 이 수상전이 돼야 되는데요. 네. 이제 막혔을 때 여기 못 끊어요. 늘게 되면 수부족이죠. 붙여야 되나요? 붙여야 되는데 아 이거 뭐 아래쪽에서 난리가 날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밀 수는 없습니다. 먹여침 당하는 순간에 아 촉촉수로 잡히죠. 여기가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네, 한 칸이라는 한 칸을 얘기네요. 끼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눈물 나서 못 보겠는데요. 연결은 됐으나 다른 부분이 차단되겠습니다. 여기를 읽는 순간에 또 받아야 네, 되고요. 여기 또 받아야 되고요. 네. 네, 이건 뭐 다 잡아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읽고 호구치고 찝게 된다면 위로 돌파는 힘들어요. 예. 그렇다면 잊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뒤로 가는 방법밖에 없네요. 여기 늘게 되면 이건 백이 이 정도면 잘 처리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이동훈 구단의 선택이 좀 어렵습니다. 물론 박정원 구단이 지금 잊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잊지 않는다면 위로 막는 것이 좀 무난하죠. 예. 뭐 이지는 갈 수도 있어요. 박정환 구단 입장에서는 그렇게 갑니다. 이었어요. 예. 어떻게 돌려고요? 입구자를 뒀을까요? 여기서 다시 빈삼각하기에는 이 교환이 꼭 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긴 거죠. 득은 일단 여기 둘 때 이걸 차단을 해야 된다는 얘긴데 글쎄요. 빈삼각을 둬도 여긴 어차피 백이 약간 좀 뭔가 두기가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근데 오히려 흙이 둬서 잘 처리된 느낌이죠. 박정환 구단이 물어봅니다. 빈삼각을 이 장면에서 할 수 있느냐라고 예. 네. 응수를 했고 느는 것도 한운이 되는 형태가 되겠고요. 네, 늘면 여기를 찝습니다. 그래서 이으면 끊어서 이거는 좀 전과 비슷한 형태가 되죠. 여기를 젖히고 찝었을 때 돌파를 하는 형태라 조금 이제 흙이 두기가 어렵고 이제 있는 자리는 두 곳이라서 위로 이어야 되는데 끊김 당하는 순간에는 이 형태 자체가 빈삼각이라서 매우 좋지 않습니다. 네. 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빈삼각 아니면 호구치는 수입니다. 아 혹시 다른 쪽을 이어서 받는다면 여기요? 예. 여긴가요? 맞게 되면 그 다음이 이제 뚫고 나갈 수가 없죠. 안 되는 건가요? 예. 이 흙 넉점의 수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뭐 끊는 것도 그냥 아 네. 여기에 수를 조여서 잡힙니다. 혹시 먼저 끊으면 될까 했는데 바로 조여가는 수단이 있네요. 아 역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약간 이진행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동훈 구단이 여기를 왜 한 거죠? 이거는 당연히 손해예요. 이 자리가 아픈 겁니다. 만약에 그냥 빈삼각을 뒀다면 백이 빠졌을 때 어떤 막죠. 식으로? 예. 이렇게 두고 빠지면 이 교환이 되지 않고 그냥 막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를 끊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백은 선수를 하려면 호구를 쳐야 되는데 그때 이 선을 젖히죠. 그러면 넘어가는 게 약간 남아있어서 이거는 흙은 굉장히 좀 숨통이 트인 모습이고 네. 지금은 사실 얼핏 보기에는 백이 양분된 것 같지만 흙도 모양이 사납고 여기가 이제 서로 뻗어나가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흙의 활로도 없는 거죠. 아래쪽으로. 그래서 흙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예. 한수 교환을 먼저 해뒀을 뿐인데 그래프가 급격히 기우네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이제 두 가지 응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둔 다음에 보니까 이동훈 구단이 보통 이라면 이렇게 뒀을 것 같은데 또 생각을 하고 이렇게 둔 것은 이거는 뭔가 조금 선택에 있어서 마음이 바뀌지 않았나 싶어요. 본인이 원래 생각했던 그림과는 좀 다르다는 판단이었을까요? 네, 그런 것 같고요. 근데 글쎄요, 약간 좀 네, 재미있고 좀 의문이 남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실 이렇게 어려운 장면은 아니었는데 네. 네, 이동훈 구단이 좀 모양이 좀 사나워졌고 여기서는 이제 백의 선택은 위쪽이 급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기를 두드림 당하고 늘었을 때 압박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한 칸을 뛰어나가는 것이 보통이에요. 근데 흙도 물론 한 칸 뛸 수 있지만 조금 더 압박을 준다면 붙여나갔을 때 네. 이제 그 다음에 응수가 백이 준비가 돼 있어야 이 한 칸이 조금 예, 확실하게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칫하면 이런 식의 행마 자체도 흙이 이제 타이트하게 붙여왔을 때 그 뒤에 행마가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를 딴 만큼 조금 더 하는 방법은 없는지 좀 강구해 보게 되는데 한 칸 그 이상의 좀 공격적인 수법은 없을까요? 한 칸이 아니라면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건데요. 네. 붙여 나갔을 때 지금 이제 박정환 구단이 딱 둔 이 자리죠. 여기가 이 정도는 와 있어야지 갈 수 있습니다. 여기가 없다면 젖히는 부담감도 있고 위쪽에 당장 뭔가 두지 않으면 잡히기 때문에 부담스럽죠. 그래서 지금 박정환 구단은 역시 이걸 둔다는 것은 네. 다음에 막히는 것이 흑의 입장에서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래서 여기 양 뭔가 여기와 이곳을 양쪽을 보는 수입니다. 흑은 다 두고 싶죠. 우변을 먼저 네. 준다면 선수가 될 것 같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두는 것은 여기 날일자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이제는요. 네, 붙여도 막혀서 봉쇄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잡힐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둔다면 단수예요. 여기서는 백도 씌우는 건 어려운 건가요? 근데 어렵다고 봤네요. 위쪽 막히는 것이 조금 괴롭네요. 뭐 우변을 하나 젖힌다던가 하는 자리는 도움이 안 되는 건가요? 뭐 크게 손해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약간 득이 될 수도 있겠고요. 확실한 의미에서는 네, 좋은 수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약간 이런 거는 이제 막아주게 되면 손해 없고요. 역습을 조금 또 노려봐야 되는데 뭐 크게 뭐 역습할 만한 곳이 없죠. 아니면 뭐 이런 데가 급소거나 네. 지금 호구치게 되면 단수치고 여기는 안 두게 되면 살아버립니다. 선수가 되면서 다음에 뒀을 때 두 집이 나거든요. 근데 여기 막으면 또 한 점을 끊어서 살아있고요. 흑이 그렇다면 이 교환을 안 하고 둬야 되는데 호구치게 되면 굉장히 탄력이 많이 생기거든요. 둘 때 있고요. 잡으러 가려면 이렇게까지 가야 됩니다. 네. 막상 갈 순 있을까요? 네, 이거 뭐 100% 확실하게 살았다고는 얘기 못하겠네요. 네. 네, 여기 당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여기가 두 집 안 납니다. 일단 손을 돌리기까지는 아주 자신감 넘치는 네. 모습이었었는데 점점 그리면 뭐 밀었을 때 호구치지 않고 늘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 단수치고 이을 때 막는다면 한 번을 끊어둘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는 뭐 단수치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석점을 잡는 것은 아니지만 살아갈 수는 있겠죠. 대신에 여기를 잇는 것 선수당하고 밀게 되면 귀가 오히려 흙이 잡히게 됩니다. 수상전으로. 그래서 백이 느는 게 된다면 뭐 사는 것이 쉽기 때문에 거의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도는 될것 같고요. 아, 박정환 구단도 시간 없어요. 130초. 아, 일단, 네. 아, 일단 밀어가는 거예요. 밀어올리네요. 근데 이동훈 구단이 여기서는 뭐 이렇게 두는 것도 백이 여기만 오게 되면 이 궁도가 넓어요. 여기도 이렇게 두면 역시 이곳을 사수했기 때문에 이거 잡기가 어렵습니다. 치중 가야 돼요. 네. 그렇죠. 그 자리는 항상 되는 곳이고. 색도 막아주겠죠? 네. 박정환 구단 여기 먼저 앉아친 거는 약간 미는 것에 대한 좀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막으면 단수가 선수입니다. 그래서 요 활용은 일단은 뭐 대득이기 때문에 활용한 다음에 여기 나가는 진행이 자연스럽죠. 뭐 흑도 한 점을 끌고 나올 순 있을 것 같고요. 뭐 당연히 살려야죠. 네, 그 중, 한 점은 하나, 잡히게 둘, 되면 셋, 뭐 넷, 치중간 다섯, 파워한 의미가 여섯, 없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아, 너무 위험한데요. 흑이, 아, 이건 뭐 지금 약간 위험하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네. 공격은 백이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 이 공격이 안 되고, 둘,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돌파까지도 지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건 흑이, 돌파도 될까요? 예, 이거는 지금 흑이 뒤로 가서 막는 게 네. 막는 게 아니죠. 뭐 안에서 예. 쉽게 형태가 자리 잡히다 보니까 그렇다면 생각보다 일단 상황은 심각하네요. 안녕을 없애야 될까요? 이거는 총 지금은 하나, 일단 나가게 되면 둘, 박정환 구단은 셋, 막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선수할 다섯, 수 있으면 여섯, 따낼 일곱, 때 호구 쳐서 여덟. 살았습니다. 그래서 막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흑이 계속 잡으러 가려면 한 점을 끊거나 아니면 여기라도 그냥 집어서 이걸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네. 총 하나, 둘, 근데 셋, 여기를 두는 순간에는 넷, 백돌이 자연스럽게 다섯, 와서 여섯, 위쪽에 100% 일곱, 선수가 아니었지만 여덟, 약점이 노출이 되거든요. 아홉. 아, 지금 못 잡으러 가요. 손을 돌렸어요. 당장은 어렵다고 본 거죠. 네, 박정환 구단은 중앙을 계속 두고 싶기도 한데 여기가 두고 두 점머리 두드린 자세가 정말 네, 좋아요. 그래서 받아줄까요? 여기를 무난하게 두면 받는 것이고 젖히고 싶기도 한데 끊었을 때 조금 시끄러워질 수 있거든요. 안 받네요. 박정환 구단 생각이 여기를 뒀다는 것은 그냥 늘 바에야 여기 둔것 같아요. 늘 느는 것은, 예, 느는 바에야요. 것은 당했으니까요. 요 교환을 당했어. 집으로 당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당해 주는 걸로 생각을 하고 네. 확실하게 밀고 나가서 여기를 이제는 둘, 뭐 다섯, 탈출은 당연히 여섯, 됐고요. 일곱, 이제는 흑이 여덟, 좀 열번진 상황이 아홉. 됐습니다. 예, 흑도 이제 갈길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흑은 계속 버텨야 되는 바둑이 됐습니다. 공격을 포기한 대신 얻어낸 것은 여기를 연타했기 때문에 집으로만 보면 굉장한 예, 흑도 성과를 올린 겁니다. 뭐 이렇게 두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여기가 제가 한 30집 정도 봤죠. 근데 지금은 20집으로 줄었어요. 10집이 줄었고 10집 줄은 것뿐만 아니라 그 백이 여기 늘게 되면 30집 플러스 발전성이었는데요. 두텁고. 근데 지금은 머리가 두드려져 있고 하나 더 지키면 흑집도 굉장히 좀 예, 크게 났습니다. 네. 자, 지금 박정환 구단이 하변도 받지 않았습니다. 예, 서로 이제 10초, 하나, 기세의 진행인데요. 둘, 박정환 셋, 구단도 넷, 지금 뭐 다섯, 여기 받아줄 생각이 여섯, 없네요. 일곱, 여덟, 아홉. 계속 몰아가는 게 가능한 형태인 건가요? 충분히 가능하죠. 지금은 뭐 백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여기도 완벽하고 여기도 이미 자체로 사는 것도 있고
먼저 뚫고 나왔기 때문에 네. 뭐 걱정거리가 전혀 없죠. 저 치고 101분 남았습니다. 늘더라도 항상 살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우변을 조금 더 압박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혹시 일단 뭐 한 날일자 정도? 붙이는 있죠? 것도 가능할까요? 네, 붙이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근데 붙이는 것은 이제 백도 모양이 조금 열버지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네. 전혀 예상 밖의 선택인데요. 네, 제가 좀 전에 여기를 확실하게 이렇게 된다고 해도 네. 100% 살아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받으면 이렇게 해서 살았죠. 네. 근데 여기가 이거는 석점을 잡아도 두 집이 안 나거든요. 여기를 먼저 붙이게 되면 사활로만 봤을 때는 사는 형태는 아니네요. 여기가 붙이는 순간에 뭐 받을 때 뭐 일선으로 단수치게 되면 이거 살아가는 것과 여기를 맛보기로 봐서 두 집이 안 나네요. 근데 뭐 수는 굉장히 늘어나지만 뭐 못 살아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박정환 구단이 확실하게 지켰고 이동훈 구단 거기 밀어간 것은 이거는 뭐 도저히 박정환 구단 입장에서는 받아줄래야 받아줄 수 없는 자리를 뒀어요. 이거는 뭐 네 이 정도는 와야죠. 여기 두면 어떻게 둡니까? 어디 두려고 거기 민 거죠? 지금 뭐 먼저 붙였어요. 이동 구단이 사실 둘 때가 없긴 했어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심했어요. 쫓아갔고요. 사실 날짜만 놓도 도대체 어떻게 행마를 해야 되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게 그냥 진퇴양난입니다. 두 점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날일자 열분 행마를 또 할 수도 없거든요. 뭔가 좀 어려웠는데 네. 약간 이거는 확실한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박주환 구단이 글쎄요. 근데 우변에 만약에 그 다섯 점짜리를 젖혀서 먼저 물어봤다면요. 아 여기요? 예. 이거는 이미 이제 포기할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 왜냐하면 살릴 수도 없죠. 네. 예. 이성캐스터 여기 두는 건 기본적으로는 좋은 맥점입니다. 젖혔을 네. 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약간 이상해졌습니다. 박주환 구단이 왜 공격을 하다 말죠? 정확한 수가 이걸로도 차단이긴 한가요? 글쎄 여기를 붙여놓고서 이것도 다 계산된 작전인가요? 붙여놓고서 받고 다음에 여기를 받아주면 물론 약간 손해긴 하지만 네. 흙이 이거 두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둬서 균형을 맞출 수 있다라고 본 거네요. 네, 박정환 구단 다섯 점만 잡는 네. 작전을 지금 실전에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다섯 점은 흙은 뭐 살릴 수가 없고요. 네, 애초에 흙도 다섯 점까지는 버릴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네. 상변의 모양을 얻은 걸로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떨까요? 이거는 이제 그래프 자체 이기량률은 크게 흙이 올라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사람이 두는 바둑이기 때문에 네. 모양이 생겼어요. 이 모양이 생기고 시간에 쫓기게 되면 이거는 분명히 좀 뭐 이기량률이 90%가 지금 넘는다고 하더라도 변수는 생긴 겁니다. 한 20수 전 정도보다는 변수